정용진 부회장이 최고의 전자상거래 기업이 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아마존을 능가하는 온라인 센터를 만들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간편식 브랜드의 유통점 론칭과 함께 미국 시장 진출 등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공식 석상에서 깜짝 발표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오늘 신세계그룹 채용 박람회 현장에서도 뜨거운 취재 열기 속에 다양한 사업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마존 같은 최첨단 온라인 센터 지금 구상 중이고요. 예. 아마 높이는 거의 한 30층 아파트 높이 정도의 큰 높이에 예. 아마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정도로의 가장 예술성을 지닌 온라인 센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센터는 이마트가 최근 972억 원에 낙찰받은 하남부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 1월 자사의 온라인 사이트인 쓱닷컴을 기반으로 이커머스 1위 기업이 되겠다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해외 투자사로부터 유치한 1조 원의 자금을 투입해 온라인 센터를 구축하고 향후 이커머스 통합법인 상장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내년 5월을 목표로 PK마켓을 통해 미국 슈퍼마켓 시장에도 진출합니다. 미국 그 백인들이나 미국 현지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 아시안 콘텐츠를 들고 나가서 한번 외국 업체랑 승부를 한번 벌릴 예정이 있습니다. 이외에 국내에선 연내 간편식 PB 브랜드인 피코크의 유통점을 론칭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로써 이마트와 이마트24, 노브랜드 전문점 등 현재 신세계의 8개 유통점 브랜드는 9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유통기업으로서 온라인은 물론 제조, 온라인 시장까지 영역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신세계. 향후에는 어떤 기업으로 불리게 될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지승입니다.